진짜 너무 아프다. 살 진짜 너무 많이 쪘다. 언제 이렇게 쪘지? 비키야, 밥 먹어. 요것만 먹어. 너 살 더 쪄. 먹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엄마, 나 진짜 살 쪘어. 너 몇 킬로지? 60킬로 넘어. 아유, 결국 찍었어? 60을? 아이고,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나도 알지. 먹어, 우선 먹던 건 먹어야지. 맛있다. 다른 애들은 다 말랐는데 나만 뚱뚱해. 자, 다들 조용조용. 자, 오늘은 12쪽 펴고 비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비만은 만성 질병으로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죠. 병이라고? 책에 보면 표준 체형이 있고 비만 체형이 있죠. 이렇게 비만이 되면 혈관 속에 지방이 쌓여서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 반에도 비만 있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공개적으로 친구 놀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야, 완전 웃겨. 오대지. 다녀왔습니다. 왔니? 엄마, 아이, 나 너무 돼지야. 너무 싫어. 응? 나 마르고 싶어. 다 키로가. 안 가. 나 이제 다 큰 것 같아. 아휴. 그러면 저기 헬스장 가. 엄마가 헬스장 끊어줄게. 가서 운동해, 운동. 운동? 운동 싫은데. 하는 수 없어. 살 빼려면 운동 많이 하고 밥 먹으면 안 되지. 너 맨날 치킨 사달라고 조르잖아. 내가 조르는 게 아니라 그건 오리온이 조르는 건데. 너가 오리온이 시키는 거잖아.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치킨 이제 금지.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엄마, 너무 맛이 없어. 그럼 어떡해? 살 안 뺄 거야? 아니.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하나만 먹을까? 딱 한 개만? 제발. 너 살 안 빼? 빼야지, 빼야지. 정신 차려. 아이가. 세상에. 여기 어디 영양제가 있었는데. 뭘 찾아? 그게 영양제가 있었는데, 영양제. 비타민. 여기 없네? 비타민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먹어야겠다. 와, 천국이다. 너 살 뺀다며?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죽어.
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아유, 목말라서 깼네. 어, 뭐야? 뭐해? 너 비키니?